서영훈의 주력 종목 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 온의 서영훈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에 주목할 특징주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주목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현대로템, 세 번째는 DB 하이텍, 네 번째는 파미셀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종목은 IT 대형주입니다. 그리고 철도주와 바이오주 들어있는데요. 어떤 종목을 오늘 장에 더 집중을 해볼까요? 네, 오늘 첫 번째로 좀 주력해볼 만한 종목은요. LG 디스플레이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LCD와 OLED 기술을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과거에는 중국산 저가 LCD에 밀려서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LCD에서 이제 OLED 쪽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실력을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들인데요. 특히 특허보유로 하고 있는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이제 아이폰 13에 대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아이폰 전체 모델에 OLED 패널이 좀 탑재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이폰과 함께 동반되면서 좀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LG 디스플레이의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방위 사업과 그다음에 플랜트, 그다음에 수소, 그다음에 좀 철도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. 최근 방위 사업청과 전차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5천억이 넘는 좀 계약 수주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집트와 현대와 철도 사업이 진출이 되면서 대아티아이와 함께 또 역시 좀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들입니다.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좀 낮아가지고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흐름들이었던 반면 2021년도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정부에서도 철도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에서 현대로템 현재 구간에서 물림목 구간에서도 긍정적인 뉴스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